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당이 재무제표 비율 분석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식이 한 5가지 되니까요. 그것만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습 방향 보시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나와 있죠? 예. 간단하니까요.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주당이익인데요. 보통주 단기 순손익에다가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나눈 거예요. 이걸 주당이익이라고 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요. 표준 형태 주식 있죠? 보통주. 이것만 가지고 주당이 계산합니다.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주식수를 1년으로 환산한 거예요. 환산. 1년 평균으로. 그래서 기말 주식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기중의 증감내역까지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월 1일 날 주식이 100주 있었고요. 7월 1일 날 주식이 100주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주식이 200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00주를 나눈 게 아니고 이거를 평균합니다. 평균. 그래서 이거 1년치잖아요. 100 곱하기 12하고 얘는 7월 1일부터니까 6개월이죠? 그래서 100 곱하기 6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년치로 나눠요. 그러면은 1년 평균 주식수는 150주가 되죠. 예. 요 주식수 가지고 주당순이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당기순이익이 1년치잖아요. 1년치. 그죠? 1년, 그러니까 1년간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식수도 1년간 발생하는 걸로 맞춰야 되는데 주식수는 특정 시점에 딱딱 끊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년치로 평균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분모 분자가 딱 기간이 맞게 돼서 주당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출 방법 이렇게 되고요. 보통은 요거 요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당이익은 한 주당 이익 손실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거죠. 그럼 이걸 왜 하냐를 봐야 되는데. 이 주당순이익, 이거 영어로 하면 EPS거든요, EPS. Earning per share의 약자인데, 이걸 통해서 회사가 주식 한 주당 얼마 이익을 올렸는지 알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걸 통해서, 수익성이 얼만큼 되느냐를 봐야 돼요. 주식은요, 투자 금액을 얘기합니다. 투자 금액 당, 아, 한 투자 금액 당, 그러니까 투자 금액 한 단위당, 이익을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 자본으로 하면 좋은데, 주식 지분이 여러 사람한테 분산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지분당 이익이 얼만가, 그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이익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회사의 경영 성과를 알 수가 있겠죠? 투자 대비 성과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기간별로도 파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금 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배당을 후하게 주는지 적게 주는지 또알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너무 적게 준다는 걸 파악하게 되면은 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수익률의 기초라고 쓰이는데 이 주식 투자할 때 퍼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퍼가 낮으면은 이게 저평가된 주식이라 보거든요. 그럼 사야죠.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금융 섹션 보시면은 이퍼 개념이 있어요. EPS도 있어요. 예, 이런 거다 표시하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주식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디테일한 거 넘어갈게요. 어쨌든 기업의 수익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 이거야. 공식은 이거고요. 예, 가중평균 주식수는 기말 주식수를 이렇게 연평균으로 환산한 거예요. 기중의 증감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여러 가지 비율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시험 잘 나와요.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업의 유동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유동자산이 많으면 이 유동비율이 100%가 넘겠죠? 예. 100%가 넘으면 좋은 거예요. 네, 부채 비율. 부채는 당연히 자본이죠. 부채가 너무 많으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겠죠? 부채하고 자본은 반반 정도가 무난한 걸로 보여집니다. 반반. 그럼 100%죠, 100%. 그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익성을 가늠한 또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평균 매출채권은 기초분, 기말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거죠. 평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채권이 1년에 몇번 회수되나, 그걸 보여줍니다. 저 회전율이 높을수록 채권이 빨리 회수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채권은 빨리 회수된 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 그죠?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요, 물건이 1년에 몇번 팔리냐? 그 얘기예요. 물건이 많이 팔릴수록 좋은 거죠? 그 회전율이 높은 게 좋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매출액, 매출원가 빼고는 이게 나머지가 다 뭐하고 연결된 거죠? 그죠? 재무상태표와 연결된 거죠? 자, 주당이익도 보시면은, 이익이니까 이건 뭐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그죠? 이거는 손익계산서와 연관이 있겠어요? 그죠? 예. 요거는 수익하고 연관이 있고, 요거는 자산부채 자본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법이 또세 가지가 있어요. 추세 분석이 있고, 비교 분석이 있고, 실수 분석이 있습니다. 실수 분석은 금액의 절대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 분석은 서로 다른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가 B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추세 분석은 데이터를 봐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쭉 봤더니 매출이 올라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아, 우리 회사 잘 나가고 있구나.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비교 실수 분석의 정의를 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다음 중 당기 순이익과 함께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가? 손익계산서와 연관이 있죠? 몇 번이죠? 당좌 부채 매출 채권 회전율은 재무 상태표와 연관이 있어요. 1번에 다음 3입니다. 주당 순이익. 저 당기 순이익 들어가잖아요. 그죠? 1번에 답은 3. 2번. 기본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 있죠? 기본 주당 순이익 공식 어떻게 돼요? 보통주 당기순이익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죠? 950주. 우선주 없으니까 우선주 배당은 없겠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 나누기 평균 주식수네요. 그러면 주당이익 얼마? 500. 그럼 2번의 답은 3이다. 계산 공식 암기하세요. 그럼 간단히 풀수 있어요.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세 번째,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이익의 크기를 이익률로 평가했을 때와 이익의 절대 금액으로 평가했을 때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이익률에 의한 분석을 실수 분석이라고 한다. 아니죠. 1번이네요. 실수 분석은 절대 금액으로 평가했을 때 나온 내용이죠. 3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읽어보세요. 네. 넘어가죠? 4번. 순매출액이 얼마냐 기대 있죠? 매출채권 잔액이 있고요. 회전율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순매출액 구할 수 있죠. 회전율 공식이 어떻게 돼요? 순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이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기초기말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평균 매출채권 나오죠? 얼마예요? 40이죠? 80 나누기 2니까. 회전율은 5입니다. 그럼 순매출액이 얼마예요? 200이 나오죠, 200. 200 나누기 40에 5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순매출액은 얼마? 1번 200만 원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명성에 대한 자료다. 당기 매출 총익을 구하시오. 매출 총익은 뭐죠? 매출 빼기 매출원가죠?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자료 보니까 매출이 300으로 돼, 300. 원가만 구하면 되죠? 공식 보니까 회전율하고 원가하고 연관이 있는 걸 나와요. 그래서 회전율, 재고단 회전율은요,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 이렇게 돼 있죠? 평균 재고. 기초기말 더한 다음에 그걸 나누기 2합니다. 그럼 평균 재고 나오죠? 회전율이 4회입니다. 기초, 기말. 50, 70이죠? 120. 나누기 2하면 60이죠? 원가가 얼마겠어요? 240. 매출원가 240이죠? 그러면은, 매출 총액이 얼마? 60. 그러면,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공식 암기해가지고 계산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외우는 거지.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공식은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외워가지고 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좀 어렵지만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